삼각형의 넓이 중에서 사선 공식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보통 우리 삼각형 넓이 중에서 세 꼭지점 할 때, 넓이를 구하게 되면은 보통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한 다음에 세 꼭지점에 이 점을 하나 알고 있다 그러면은, 세 꼭지점 알고 있는 거지, 참. 그러면은, 이게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잖아요, 그죠? 직선의 방정식을 세운 다음에 이 점에서 이 직선에다가 수직을 내린 다음에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서 그렇게 해서 이 넓이를 구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자, 그래 그두 가지로 나눠서 할 건데 하나는 이렇게 원점과 함께 나머지 두 점이 있을 경우 자, 물론 여기에서는 삼각형이니까 X1하고 X2가 틀리겠죠. 그죠? 당연히 틀리고 그럴 때는 보통 보면은 요렇게 요렇게 요좀 요렇게 공식 정리를 했는데 요렇게 사용하기보다는 좀 알아보기 힘들으니까 나중에 증명하면서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이렇게 곱해갖고 자 곱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빼주는 거예요. 요렇게 하고 구합니다. 자, 여기서 정렬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이제 사각형 넓이 구하는 거 익히 알고 있는 거 똑같습니다. 자, 이 사각형 중이 그림 그래프가 그려져 있고 점이 이렇게 세 개가 주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하나는 처음 우리가 정렬할 거는 여기 원점이 끼어 있는 거죠. 자, 이럴 때맨 먼저 AH의 직선의 방정식을 AB의 직선의 방정식이죠. AB의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 이거는 요 X1, Y1 위주로 할게요. 자, 이걸 하게 되면은 Y-Y1은 자, 그 다음에 X의 전가량 X2-X1분의 y2-y1, 그 다음에 x-x1. 당연히 이때는 틀리겠죠, 그죠? 삼각형 모양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 x2-x1을 양변에 곱할게요. 곱하게 되면은 y-y1, x2-x1은 y2-y1, X-X1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전개를 할게요. 전개를 할때 하고 난 다음에 자, X하고 Y에 관해서 모을게요. 일단 전개를 하게 되면 Y, X2, -Y, X1 자, 이렇게 먼저 곱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Y1, X2 플러스 Y1, X1 는, 자, 이렇게 먼저 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xy2-xy1, -x1y2, plus x1y1.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제거될 수 있는 거 한번 찾아봅시다. y1, x2? y1, x2? 그런 거 없죠? 이거 x1, y1. x1, Y2. 뭐, 없네, 그죠? 일단은 모아서 생각합시다. 좀 헷갈리는 거죠? 자, 요, X, 보이죠? X. 그죠? 그리고 X, 이렇게, 먼저, Y2-Y1. 자, 이렇게 한번 모아놓고, 그 다음에, Y. Y는, 요걸로. 어딨죠, 그죠? 플러스 Y 하면은, 플러스 Y 하면 안 되겠죠? 이쪽으로 넘겼다 생각하세요. 그죠? 그러면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이너스 하고 그 다음에 X2 마이너스 X1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죠. X1 Y1이 사라지네. 그죠? 사라지죠. 똑같은 거. 그 다음에 이거를 이쪽으로 또 넘깁시다. 그러면은 넘기면은 여기 있는 거 적고 마이너스 X1 Y2 플러스
X 먼저 적어볼까요? X2, Y1. 플러스 되죠? X2, Y1. 이렇게 되죠? 는? 0이 되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쫙 적어볼게요. X, Y2, Y1, Y, X2, X1.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한번 묶을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X1, Y2, X2, Y1. 는 0.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직선의 방정식이 구했어요. AB 드디어 구했습니다. 좀 힘들죠, 그죠? 자, 이렇게만 구해놓으면 앞으로 사각형 넓이 구하는 거는 직선 구하고 이런 게뭐 그냥 기계적으로 뭐 구하다시피 할 거예요. 이렇게 정리까지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OH의 길이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높이, 우리 이거. 높이, OH. 자, OH는, 자, 요거 원점하고, 그죠? 이 직선과의 거리니까. 자, 요거 있죠? 요거 제곱, 요거 제곱이잖아요, 그죠? 루트. Y2 마이너스 Y1의 제곱 더하기 X2 마이너스 X1의 제곱이 되죠, 그죠?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쭉 적어서 0,0 하고 오니까 자, 이리 되죠? 이리 되고, 요것만 점 되죠? 00다 되니까 앞에는. 그 다음에 X1, Y2, 마이너스 X2, Y1.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됐죠? 이길 구한 겁니다. 그랬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이제 넓이를 구해야 되겠죠, 그죠? 넓이를 구해야 됩니다. 자, 그럼 좀 올릴까요? 2분의 1 곱하기, 그죠? 드디어 삼각형 OAB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AB 곱하기 OH잖아요, 그죠? 그 2분의 1 곱하기 AB의 길이도 구해야 되네, 그죠? 우리 AB 길이 안 구했죠? AB 길이 봅시다, 이래. 옆에다가 루트, 요거는 X2 마이너스 X1 두점 사이 거리. 저거 됐죠? 딱 접색 구하면 되죠, 그죠? 그럼 여기다가 적고. 그 다음에 곱하기 OH. 루트 y2 y1 제곱 더하기 x2 제곱 됐죠? 그리 되고 그 다음에 갔죠? 쫙 이렇게 그래서 최종 남은 게 뭡니까? 2분의 1. 자, 이렇게 되죠? X1, Y2. 마이너스 X2, Y1. 이렇게 남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한다고요. 이렇게 하면은 좀 어려우니까, 이렇게 구해라는 소리예요. 2분의 1. 자, 이거와 똑같이. 자, X1 좌표 값을, Y1 좌표 값 적고, 그 다음 거 X2, Y2 좌표 값 적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곱해왔고, 이런 식으로 곱해왔고, 이런 식으로 곱한 걸 빼주는 겁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곱한 게 X1, Y2잖아요. 그죠? 빼기. 이런 식으로 곱한 거 X2, Y1. X2, Y1. 자, 이렇게 해갖고 2분의 1 하면은 삼각형의 넓이가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세 꼭지점이, 원점이 없을 때, 원점이 없을 때, 그럴 때 삼각형 ABC의 넓이는 자 요것도 이렇게 외우기 어려우니까 처음에 X1, Y1의 좌표를 적고 그 다음에 X2, Y2의 좌표를 적고 X3, Y3 적고 X1, Y1을 한번더 적습니다. 그래놓고 이래갖고 2분의 1 하면은 넓이가 나오는데 이렇게 다 곱하고 다 곱했죠. X1, Y2, X2, Y3 X3, Y1. 그래 놓고, 이런 식으로 곱한 거를 빼줍니다. X2, Y1. 됐죠? 뺐죠?
X3, Y2, 그 다음에 X1, Y3 빼줬습니다. 됐죠? 자, 그럼 한번 증명을 해봅시다. 먼저, CB, 예, 직선의 방정식. 그죠? 구해봐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CB 접선의 방정식 볼 때, 이걸 중심으로 할게요. 좀 작은 거. 그죠? 2, 이거. 원은 여기 있으니까. 지금 꼭지점을 했으니까. 절하게 되면은, y-y2는 증가량 x3-x2. 그죠? y3-y2. 그 다음에 x-x2. 그죠? 자, 물론 여기서 x3랑 x2가 다르겠죠? 그죠? 그리고 양변에 x3, x2를 곱하게 되면은 x3-x2 y-y2는 y3-y2 x-x2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전개를 해야 되겠죠? 전개를 하게 되면은 x3, 어차피 우리 그 xy를 또 모을 거라는 거 예상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x3 마이너스 x2 그냥 y 합시다. 됐죠? 그 다음에 이것만 이제 분리를 해주면 되잖아요. y2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y2 x3 플러스 x2 y2 됐잖아요. 그죠? 는 하게 되면은 어차피 우리 저거 x 같은 게 그죠? 모아놓는 게 낫겠죠, 그죠? 이렇게 y3-y2 해놓고 x 그죠?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x2 같은 경우는 다 전개를 합시다. x2 플러스죠? y3-x2y2. 자, 됐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것을 지금 다 이쪽을 오른쪽으로 넘깁시다. 오른쪽으로 넘기게 되면은 저 봅시다. x쪽 y3-y2x 그 다음에 마이너스죠? 붙이고 x3-x2y 그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거 그대로 적으시고 x2y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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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정확히 적어야지. x2y3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아 플러스죠 이거. 이거 플러스죠. 마이너스 곱해서 이거 플러스 x2y2 그죠? 아 이거 제가 하는 게더 낫네. 그죠? 참 하기 전에 x2y2 제거되잖아요, 그죠? 이거 부호를 잘못 써갖고 제거를 못했네, 그죠? 그러면 요거는 할 필요 없죠, 그죠? 요거는 제거가 됐고 좀 헷갈린다, 그죠? 됐고 그 다음에 x2y3 그 다음 넘기면은 y2x3 다 넘겼죠? 는0 이렇게 되네요. 뭐 비슷하게 되죠, 그죠? 처음 우리 그 공식 1 증명했듯이, 그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려놓고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AH의 길이를 보여야 되죠. 주소도 같습니다. 이렇게 몇번 연습하다 보면 이건 뭐 틀림없이 잘 됩니다. 이 넓이 구하는 거 AH. 자 그러면은 그거는 이 직선하고 그죠? 과 A점 X1, Y1과의 거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구하게 되면은 AH는 루트 해놓고 했다 치고 X1, Y1을 곱할게요. 그러면은 분자 먼저 적읍시다. 복잡하니까. X1 그 다음에 Y3-Y2 그 다음에 마이너스 되겠네요. 그죠? Y1 X3-X2 자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저것도 적어야죠. 뒤에 거 플러스 X2 Y3 플러스 Y2 X3 이 됩니다.
자, 이렇게 꺼주고 쫙간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루트 y 3-y2의 제곱 더하기 x3-x2의 제곱이 되죠. 그죠? 자, 뭐 이거 그다음 다 끝났죠, 이제.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아까 뭐였죠? 그냥 이거 12의 밑변 구해야 되니까 12를 구해야 되죠. 12. BC. BC 길이를 하면 되겠다. BC 길이는 두점 사이 그리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X3-X2의 제곱 더하기 Y3-Y2의 제곱이 됩니다. 됐죠? 이렇게 하고 차근차근 구하게 됐고, 그 다음에 삼각형 ABC의 넓이는 다 적으면 되잖아요, 그죠? 2분의 1 적고, 그 다음에 BC X3-X2의 제곱 더하기 Y3-Y2의 제곱 되고, 곱하기 AH를 다 적으면은, 자, 이거 전기하면서 적을게요. 전기를 해야 되구나. X1, Y3, minus X1, Y2, minus Y1, X3, plus Y1, X2, plus X2, Y3, 플러스 y2 x3. 자, 이리 되죠? 쫙 찍은 다음에 그 다음 루트 y3-y2의 제곱 더하기 x3-x2의 제곱. 자, 이리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제거가 되죠, 그죠? 됐죠? 그러면은 이 구조를 보게 되면은 X1, Y2를 앞으로, X1, Y2. 자, 그런데 이거, 우리가 이제 공식이 지금 X1, Y2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 맞추려면 어차피 절대값, 아니니까, 그냥 정리가 됩니다. 그냥, 마이너스, 없애도.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게 되면은, 관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최종, 공식은 그냥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냐면은, 2분의 1이고, 자, 이걸 참고해서 하세요. 우리가 X1, Y1 중심으로 하면, 아무래도 숫자가 뭐 1,1이면은 앞에 1인 걸 두는 게 낫습니다. 계산 편리하게 하려고. 어차피 또 이렇게 한번더 적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X2, Y2를 적고, X3, Y3 적고, 그 다음에 한번더 적는데, 이렇게. 자, 적고, 보세요. 자, 이렇게 곱한 거 X1, Y2. X1, Y2. 자, 이거 마이너스 붙일게요.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4를 다 빼내면은 절대값 으로 나오면 벌써 지금 다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관계없잖아요, 그죠? 곱하기 x1 y2를 적고 그 다음에 x2 y3, x2 y3, x2 y3가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x2 y3 잠시만요, x2 y3가 x2 y3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죠? 봅시다. 이게 잘못됐죠, 그죠? 이게 X2, Y3 때 여기 마이너스 해야 되죠, 그죠? 여기. 잘못된 거 발견했죠? 여기 마이너스죠, 그죠? 마이너스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돼야 되고, 마이너스 X2, Y3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돼야 되고, 마이너스 X2, Y3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됐죠, 그죠? 그러면은 다시 내려와서, 여기 되죠, 그죠? 그래서, 플러스, x2, y3 되고, 이렇게 고치하면서 합니다. 그 다음에, x3, y1. x3, y1. x3, y1. 이 보이죠? x3, y1. 이렇게 세개 이제 처리했습니다. 플러스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x3, y1 됐고,
x3y1.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마이너스 x2y1. x2y1 맞죠? 마이너스 붙여야 되니까 마이너스 x2y1 됐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x3y2. x3y2 일자리 그죠? 마이너스 x3y2. 그 다음에 x1, y3. 다 맞춰놨습니다. x1, y3. 자, 이렇게 천천히, 틀린 발음에 천천히 되기 때문에 다 따라 할수 있죠. 한 번에. 자, 이렇게 한번 정도 이렇게 증명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구하는 거는, 실전에서는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 대표적인 이제, 두 가지를 예를 들었는데, 그래서 이거 사슴 공식이랍니다. 물론 이 세 꼭지점이 주어질 때 만약에 분수 형태가 아니라면은 정수 형태라면은 평행이동을 해갖고 그 점을 그 평행이동 해갖고 하나를 0,0으로 하는 게더 빠르겠죠, 그죠? 그건 이제 문제풀이에서 이제 하도록 할게요. 자, 1번. 자, 하나 그 꼭지점 하나가 원점이죠. 그럴 때 삼각형 OAB의 넓이를 구하라 했는데, 정식으로 그 밑변 길이 구하고 그 다음에 높이 구하는 방식은 해설지를 다운받으시면 그것도 풀이를 해놨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슴 공식을 배웠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2분의 1하고, 자, 6,3, 2,8을 적고는 2분의 1한 다음에 6,8이 48.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갖고 마이너스 6을 하면 되죠, 그죠? 그럼 2분의 1하고 42가 되어서 21이 되죠. 물론 이거 거꾸로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2분의 1한 다음에 이렇게 하고 6 빼기 48을 하게 되면 어차피 절대값이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42가 되어서 42가 그대로 나오고 21 되잖아요. 관계는 없습니다. 자, 2번 문제. 자, 이거는 그 꼭지점이 원점이 없죠,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구하냐, 이거죠. 삼각형 ABC의 넓이. 자, 그럴 때는 이렇게 2분의 1 하고, 그 다음 앞에 좀 쉬운 숫자, 요걸 앞으로 내는 게 나아요. 1,1. 그 다음에 3,5. 6,-1. 1,1을 한번더 적어주고, 는 2분의 1. 딱 적고, 1로는 5. 마이너스 3. 더하기 6. 자, 이렇게 빼기 3. 빼기 30. 더하기 1. 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게 되면은 이렇게 사라지고 2분의 1 곱하기 5하고 6 마이너스 24잖아요, 그죠? 그래서 12가 됩니다. 자, 근데 이거 보통 이렇게 이제 그뭐 분수가 아닌다면은 이게 평행이동 시기 때문에 b를 갖다가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 시키는 거예요. 평행이동. 그러면 b점은 0,0으로 바뀌잖아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a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하게 되면은 2,4가 되고, 그 다음에 c는 5,-2가 되잖아요. 자, 이럴 때 쉽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요두 개를 위주로 하면 되니까 2분의 1 적고 2,4, 5,-1을 한 다음에 2분의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0 됐죠, 그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4가 되어서 12가 되잖아요. 자, 이렇게 구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 변형된 문제는 보통 이런 식으로도 많이 나오죠. A 3,5 B를 A,1 이렇게 둘때 C 6,-2 넓이가 10이다. 이렇게 했을 때저 a를 구하는 방식. 됐죠? 그리고 이것도 그냥 이렇게 적으면 되는데, 자, 그때는 a,1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앞에 내세우면 뒤에 또한번 적어야 되니까 안 좋잖아요. 그래서 a 3,5. 그죠? 이거 모르기 때문에 그죠?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냥. 편해요. 이렇게. 2분의 1, 그 다음에 이거는 3. 마이너스 a. 6, 5, 30. 적고, 그 다음에 요거 마이너스 5a. 그 다음에 요거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이러면은 더하기 3.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거는 2분의 1이고,
자, 요거는 마이너스 6a. 그 다음에 이렇게 사라지고 플러스 30 이렇게 되죠. 는 이제 12,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6a 더하기 30은 뭐24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거 물론 이거 마이너스 6a 더하기 30을 했을 때 6a 마이너스 30을 해야 되죠, 그죠? 6a 마이너스 30은 플러스 마이너스 24가 되고, 6a는 하나 넘기면 하나는 54고 하나는 6 이렇게 나오고, 답이 A는 뭐 6, 9, 54, 1 나오는데, 뭐 제약 조건을 걸겠죠. 어쨌든 이렇게 해갖고 A 값을 구하는 방식도 나옵니다. 자, 3번. 그림과 같이 A,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2, 1과 원점. 직선 X 플러스 Y 마이너스 6은 0에 내리 수순을 바를 PQ. 그래서 사각형 넓이를 그렸네요, 그죠? 자, 사각형은 우리 사선공식 쓸수 있어요. 이런 사각형이 있으면은 뭐 이런 식으로 잘라갖고, 그죠? 삼각형 넓이 두 개의 합을 구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PQ의 좌표를 구해서, 그죠? 그 다음에 각각 그 사선공식 써갖고 원점 중심으로 해갖고 구하는 게 맞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 삼각형이 이렇게 되는 게 쉽겠네, 딱 봐도, 그죠? 자, 이렇게 원점을 끼고, 그죠? 이렇게 세 개를 자른 게 낫겠죠, 그죠? 많이 삐뚤다,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갖고, 삼각형 AOP, POQ. 이두 개, 이렇게 더하는 게좀 낫겠네요, 그죠? 원점 끼가 편하니까, 좌표가. 그죠? 그럼 저 PQ의 좌표를 알기 위해서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알아야 되는데, AP에. 일단은 기울기 알아야 되겠네요, 그죠? 기울기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 해갖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요거는 기울기가 수직으로 만나니까 1 되겠네. 기울기가 1이고 A점을 지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AP의 직선의 방정식 나오죠, 그죠? 이거는 이라고 Y-1은 기울기 1, 그 다음에 X 플러스 2가 되고 Y는 X 플러스 2 플러스 1 플러스 3이 되네요, 그죠? X 플러스 3. 자, 이거랑 이 직선이랑 그죠? 같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만나는 점 구하는 겁니다. X 플러스 3은 마이너스 X 플러스 6. 그 다음에 이거는 2X는 3. X는 2분의 3이네요, 그죠? X는 2분의 3이면은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은 Y는 2분의 9. 그러면 P점은 2분의 3, 2분의 9가 하나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 기울기, 요 기울기도 1이죠. 근데 원점을 지나죠, 그죠? 그러면은 Q는 Y는 X가 되네요, 그죠? 자, 이거랑 또 동일해야 되겠죠, 이거랑. 그러면은 X는 마이너스 X 더하기 6, 2X는 6, X는 3 되죠? 그러면 Y는 X니까 3,3이네, 그죠? Y는 3, Q는 3,3이 되겠네. 됐습니까? 그러면 좌표를 다 구했잖아요. 그러면은 자, 쉽죠? 그다음부터는 삼각형 AOP 넓이를 구하면 되겠죠? 2분의 1. 자, 원점 끼으니까 마이너스 2,1. 그 다음에 2분의 3, 2분의 9. 딱 적고 2분의 1. 자, 1을 곱하면은 마이너스 9. 자, 1을 곱해서 마이너스 2분의 3. 자,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8이니까 18 더하기 3, 21 되죠? 4분의 21 적으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삼각형 OPQ, 그죠? 요거 이제 구하면 되잖아요. 자, 요것도 원점 했으니까, 자, 원점하기 편하잖아요. 봐요. 2분의 1, 그 다음에 2분의 3, 2분의 9, 그 다음에 3,3이죠? 3,3은 2분의 1, 자, 1을 곱하면은 2분의 9, 마이너스 2분의 9, 3, 27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9를 빼면은 8, 18 되죠? 이렇게 되고, 그럼 4분의 18이
8이 되네, 그죠? 됐죠? 자, 그래 놓고, 이제, 이 삼각형 넓이 두 개를 합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종, 4분의 21 더하기 4분의 18을 하게 되면, 4분의 39가 됩니다.